간호법 제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붙인다면은 그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을 했고요.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뭐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이제 그 직역 간의 협업을 깨뜨리고 또 월급 체계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 처리 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께 제의 요구권을 건의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.